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아름답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요, 페그너스입니다.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와, 아름다운 아카시아 칼라로 잠시 보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카시아 차를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땄어도 볶아서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덮어가지고 하니까 세상에, 아카시아 차가 그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 세상에. 이거를 알맹이를 따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드는데 그냥 말려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팬에다가 중약불로 해서 조절해가면서 약하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덮어서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요, 기가 막혀요. 떠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튀김 할 때, 부침 할 때도 향이 나는데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차, 아카시아 차 진짜 좋거든요. 차로 자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덧다고 따로 가고 싶은데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하느라고 뒷산에 또 갔는데 일주일 됐거든요. 딴지가. 근데도 지금도 피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빠져야죠. 그래갖고 팬에다 덮어요. 세 번을 덮었어요. 제가 한번 실험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배워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가 한참 덮으다가 뚜껑을 덮었다가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뚜껑에. 그러면 열어가지고 그 습기 그거를 닦아주고 또 다시 덮어주고 한 세 번 저렇게 반복해서 하면 더 빨리 이렇게 습기가 제거되고 그리고 차 맛이 더욱더 좋아진다 그래요. 저도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요. 진짜 저렇게 이제 물기를 닦아갖고 또 다시 이 습기 또 찼죠. 그러면은 또 닦아서 또 다시 올려서 하고 저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다섯 번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은 해야 그래도 아카시아 꽃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손으로 어떻게 뜨거운데요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약불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찜질도 약간 아주 뜨겁지 않아요. 따끈하면서 아주 좋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요, 찜기에다 한번 쪄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한번 왜 눌러주냐면요, 습기가 좀 나오라고. 이거를 찜기에 쪄가지고 다음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누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햇빛에다 널다가 말리다가 제가 덮은 거예요. 덮어야 더 좋다 그래갖고 덮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거예요. 그냥 쪄서 말려도 되는데 그러면 구수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구수하고 맛있는 거예요. 요거는 안 찌고 바로 말린 거. 이거는 초록빛이 그러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하루를 건조기에다 말릴까 하다가 건조기가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날씨 좋으니까 말릴까 하고 하다가 이걸로 하면 훨씬 맛이 좋다 그래서 팬으로 덮어서 세 번을 덮어서 했더니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덮은 거고 좀 전에 방금 전에 보인 거는 요거는 찐 거고 또 한 가지는 핀 거. 요거는 이거 요거 찐 거는 바로 이제
팬에다 덮은 거예요. 이게 파랗죠. 그러니까 이거는 싱싱한 거예요. 근데 씹어먹은 보니까 덮은 걸 씹어먹으니까 또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 세 번 해갖고도 제가 햇빛이 너무 좋길래 또 이제 한 시간 일광욕을 했습니다. 요것이 활짝 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덜 핀 것도 있고 그래요. 많이 만발한 게 아니고 이제 초기에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핀 거란 얘기예요. 제가 저렇게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제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한번 맛을 봤어요. 근데 뜨거운 물 붓자마자 향기가 그냥 확 풍기는데 아우 나 놀랬어. 와우 세상에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 5분 지난 후에 열었더니 와우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뭐 아카시아 껌 향기가 좋아라 아카시아 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카시아 향이 좋으면 그런 노래가 생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차를 우려놓고 조그마한 유리병에다 담아놓고 이제 조금씩 타서 뜨거운 물 타서 수시로 이제 제가 유튜브 작업하다가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세요. 초록빛 나는 거는 바로 덮은 것. 안 찌고 약간 검은빛 나는 거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쪄가지고 이제 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두 가지 다 맛이 좋아요. 좋고 이제 보기가 조금 그렇죠. 보기가 조금 검은스름 한빛이 나서 하루 좀 비가 와서 그래서 요거를 생으로 덮은 것을 먹어도 과자처럼 아카시아 꽃 과자처럼 달짝지근하니 아주 맛있는 거 있죠. 정말 신비한 별미의 차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카시아 꽃 있더라고요. 만들어 보세요. 내년에도 만들어 보고 해년마다 만드세요. 제가 아카시아 아주 그냥 요리 여러 가지 다 올렸는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면 복받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유도 좀 하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와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이거 과자처럼 맛있어요. 막 덮은 거는 푸른빛 나는 거는 약간 검은빛 나는 거는 안 먹어봤어요. 먹고 싶 그냥 생으로 먹기가 그래서 차로나 해 먹어야겠다 하고 요거를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괜찮아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면역력 높아지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하하하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